안녕하세요. 네, 홍명기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자리는 사실은 책이 없습니다. 근데 제 자리는 되게 실망하실 것 같고 책임도 없는데 뭐 이거밖에 없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애주아기 그 이춘전지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소개드릴 내용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춘전지 중에서 굉장히 저희가 가장 최신으로 개발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무적 사무라는 것 같아요. 사무가의 심장인데 저는 그 저희 이춘전지 사장님들 소개할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그 아이언맨 영화 보셨죠? 어벤져스 아마 보셨을 텐데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을 기대하는 것은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어벤져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뭐죠?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언맨이 땅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이언맨 축구를 지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불쌍해지는 거죠. 제가 와서 자료를 미리 봤더니 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깝게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분야고요.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심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뭐 IoT에서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연결하려는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최근 우리가 일어나서 생활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느끼시는 것은 그냥 아주 스마트폰이 이렇게 빨리 배터리가 가버리기 너무 편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니실까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사실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가상의 하루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쓰세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시계는 스마트워치를 보시겠죠. 아직은 뭐 비싸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적다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출근하면 또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또 쓰셔야 되고 또 사무실 가시면 노트북을 또 하루 종일 쓰실 것 같고요. 가끔 또 뭐 이렇게 랩을 하실 때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서 쓰시면 그 다음에 퇴근하시면 마트에 가서 이제 카트를 쇼핑을 할 때도 스마트 카트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글쎄, 근 미래에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존이나 여러 업체에서 이런 걸 노력하고 있으니까 드론으로 배달, 택배 서비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이제 VR이라고 핸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여러분들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실은 다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블루투스 이어폰에 뭐 와이어 배터리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에는 저희가 기존의 배터리에서 더 진일보한 프리폼 배터리라는 것을 또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은 또 급속 충전 기술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패스트 차징에 쓸 수 있는, 뭐 10분만 딱 충전하면 4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액티브 스타일러스 펜 안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실리콘 배터리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지금 있고요. 또 스마트 카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장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큰 원형 전지를 저희가 쓰고 있고 드론 인더스트리는 중요한 게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실제로 드론이 멋있게 보이지만 지금 날아다니는 드론은 30분밖에 못 날아요. 거기다 그나마 밑에다가 카메라를 달거나 화물을 내면 1, 20분밖에 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드론이 제대로 되려면 고용량 전지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경량 전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커브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의 배터리를 보통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리튬전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원형 전지입니다. 원형 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형 전지라는 걸 썼습니다. 프리스매틱이라고 썼고 그 다음 최근에 각광받는 게 플리머 전지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타입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형 전지가 제일 오래 썼었고요. 노트북이나 전동공구, 이바이크, 또 파워뱅크에도 다 원형 전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매틱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파워뱅크 등에 썼는데 이 전지는 요즘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모두 얇고 가벼운 걸 통하시니까 결국은 폴리머 전지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또 스마트 워치에 쓰는 전지도 이런 폴리머 전지입니다. 사실은 이 전지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 고등학교 화학 시간 때 배우신 기본적인 전기화학에서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소재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원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껍데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원형 캔을 쓰는 거고 이거는 사각형 캔을 쓰고 사실 이 폴리머 이 껍데기는 그 라미네이티드 파우치라고 쉽게 말하면 라면봉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굉장히 그 닫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폭이 높은 라면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왔던 아주 전형적인 바테리입니다. 근데 요새 웨어러블, IoT 이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전지에 대한 니즈들이 저희 이제 고객으로 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배터리의 주요 특징이 뭔지 앞으로 오는 배터리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요청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 디자인 측면에서 이 앞에 보여드린 전지를 같이 이렇게 정형화된 전지가 아니고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프리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량을 더 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IT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들이 얇고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부피 안에서 용량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 에너지 데스티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에너지 밀도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는 패스트 차징. 패스트 차징은 사실은 스마트폰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최소한 3시간, 4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에서 가솔린차는 휘발유 주유소에 가시면 몇십 분 만에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이 굉장히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 프리폼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지를 소개를 드리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프리폼 배터리 그 다음에 이게 결국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폴리머 배터리인데 기존에는 폴리머 배터리를 항상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디바이스의 설계에 완전히 추적화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폼 배터리를 소개 글자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는 LG전자에서 나온 휘어져 있는 G-Flex라는 스마트폰도 있을 텐데 이 휘는 또 스마트 워치나 밴드가 휘어 있거든요. 그 휘는 이런 형태에 맞는 커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실린드리컬을 해서 기존에 보시던 원형전지가 굉장히 작은 초소의 원형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이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에너지 밀도를 저희가 매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항상 용량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모든 IT 고객들을 고객으로 두고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IT의 부품, IT 디바이스 부품 중에서 제일 고객의 불만이 많은 게 배터리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반도체 속도는 매일 두 배씩 빨라지고 뭐 디스플레이도 계속 뭐 하이 데피니티로 드라이 데피니티로 계속 올라가는데 왜 배터리 용량은 매일만 5%에서 7%밖에 안 오르느냐고 저희를 챌린지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파 반응이잖아요. 파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를 끌어내는데 화학반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 소재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소재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신뢰성, 다시 말하면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클이 충분히 나오는 걸 다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머 전지와 각형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매년 5% 이상씩 올리면서 개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화학적인 저희가 보존한 기술이라든가 보존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소재들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립을 할 때도 하이브린이라고 해서 전극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양극재 물질을 정해진 공간 안에서 가능하면 많이 코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서 소재의 배정 가능성, 여전히 에너지 용량이 항상 부족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MWC에서 Velocity6가 이제 10분 안에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충전하다 했는데 좀 지표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고속 충전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의 기술이 보통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대폭을 열었다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는 한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80%를 충전하기 위해서 3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써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아쉬운 순간에 10분만 딱 충전, 5분만 충전해서 서너 시간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예전의 기술이 0.5C라는 충전 속도를 이용해서 10분 충전하면 1시간 반쪽도 넘는 시간을 쓸 수 있는 반면에 저희 기술로는 5시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기술 또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5시간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사실은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현재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10분 충전하면 5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중요한 기술들이 주로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전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도입을 할 거냐 뭐 이런 기술적인 난제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들면 스마트 카트를 예를 들 건데 이런 것들도 어디선가 전기를 넣어주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판 안쪽 여기인가는 배터리를 저희가 넣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예전에 쓰던 이런 저희가 이런 원형 전지를 저희가 18950 전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 글로벌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도 만들고 파나소닉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다 이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18950이라고 부르냐면 직경이 18mm고 길이가 65mm이기 때문에 189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쓰시는 분들 중에 예전 노트북 뭐 요즘도 이제 많이 쓰신다만 그 뒤쪽에 두뇌 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요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를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어떤 거는 6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뒤쪽에.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그런 18650 전지를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에 충분한 파워를 공급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하종에, 또는 요즘은 이제 더 오랜 시간 쓰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나 스페이스가 딱 적정하게 딱 맞아야 되는 그런 파트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에 저희가 적용한 전지의 기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013년에
스택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걸 요즘 프리폼 배터리라고 합니다. 왜 프리폼 배터리라고 하냐면 예전에 만들던 배터리들은 모양이 다 획일적으로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손에 들고 있는 게 폴리머 전자 일종인데 보시면 완전히 사각형이에요. 네, 이거를 스마트폰에 넣었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트렌드 자체가 점점 얇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얇게 보이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런데 이 뒷면을 이렇게 굴곡지게 라운드 쉐입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배터리를 넣을 때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배터리를 안에 넣게 되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레드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런 공간도 다 배터리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되는 게 저희가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 한 층을 높이자 2층업을 만들듯이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를 잘 보시면 이게 계단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자체가 그래서 안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보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하나가 없을 거예요. 보실 때는 야 이거 한 층 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계단 구조로 만드는 대단하냐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오토메이티드된 라인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정 기술을 갖다가 대단한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2층이거든요. 2단인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3단이나 4단도 사실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코스트가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이 디자인에 완전히 최적화된 박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브 형태의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LG화학의 폴리머 기술이 경쟁사 기술과는 조금 다른데 저희의 공법을 스택 앤 폴링 공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폴리머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 안쪽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보통은 이제 다 이 실링이 되어 있는 배터리만 보셔서 그 안에 어떤 생겼는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전액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까보면 이런 식으로 둘둘둘로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보시면 하얀색 세퍼레이터라고 분리막이라고 하는 고급자 필름이 있어서 이런 걸 둘둘둘을 말합니다. 말아서 파우치라고 하는 알루미늄 파우치에 넣고 그 안에 전액을 넣는 거죠. 그게 대략적인 폴리머 전지의 공법인데 이게 굉장히 저희의 모든 관계사가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게 되면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는 완전 새로운 공법을 씁니다. 그게 스택앤폴링인데 저희 공법은 양극과 음극을 먼저 잘라가지고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전극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마치 카드처럼 저희가 전극을 다 잘라내서 이 세퍼레이터 위에 올린 다음에 이걸 폴딩, 돌돌돌 감습니다. 그런 공법을 쓰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그 공법을 쓰기 때문에 모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와인딩, 이렇게 밴딩을 시켜도 커브 구조를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잘 보시고 있는 배터리 앞쪽에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파져 있죠. 네. 이렇게 파진 걸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는 보시면 오른쪽 왼쪽 코너를 다 잘랐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자르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공간에 맞게끔 자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스택을 올렸는데 이 코너에 보시면 잘려져 있죠. 네. 이걸 더 자르는 기획자나 미획자 배터리를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어떤 자유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시는 것은 사용성이 쌓기 때문에 잘라서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레고블록처럼 쌓습니다. 이런 반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형 원형 전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어폰이나 스마트 이런 밴드나 스마트 글라스에 안에 다 들어가게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지가 이거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실리콘 배터리라는 것입니다. 원형 전지인데 이거를 저희가 사이즈를 얼마까지 줄였냐면 이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사이즈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저희는 완전히 오토메이티드 라인에서 이걸 제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뭐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 싼 직원들 줄 알아서 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손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걸 완전히 장만한 라인에서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실리콘 배터리를 만듭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파이크 하나 넣을 수도 있고 이어폰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와치용 폴리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혹시 스마트 와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배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 500mAh 정도 되는 분량의 배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폰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밑에를 양쪽을 잘랐어요. 그 자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저희가 네모난 모양의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스마트 바치가 대부분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마트 바치일 때 일반 시계가 다 동그래요. 네. 동그란 시계 안에다가 네모난 배터리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네 군데를 다 자른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더 발전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원형 배터리를 만들겠죠. 동그랗게 잘라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와이어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언론은 케이블 배터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배터리는 정말 와이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선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플렉서블입니다. 구부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매듭을 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선 특허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거를 양산 공정을 만들어서 올해 연말 정도에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객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굉장히 플렉서블한 와이어 배터리의 기술은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냥 와이어 별거 아니다 싶으시겠지만 이 안에 보면 엄청난 기술들이 숨어 있어요. 보시면 이 가운데 응극이 이렇게 코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코팅을 응극을 하고 그 위에 분리막을 감고 그 위에 양극을 또 감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 패키징 인슐레이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에 보시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플렉서블한 와이어 배터리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쓸까요? 저희 고객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회사들일 텐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블루투스로 헤드셋을 만들면 양쪽에 배터리를 안 넣고 한쪽에 넣게 되면 음향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글라스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 프로토타입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사용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경 다리에 대다가 배터리를 넣게 되면 너무 무거워요. 사실 그걸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뒤에다 보조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나 이런 데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은 더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지금은 약간 두껍지만 이걸 저희가 좀 얇게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얇아지면 여러분들 의류에 비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클로스에다가 넣어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과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사실은 저희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이 모든 디바이스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어떤 보잘것없는 부품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에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드론, IoT 디바이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배터리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사각형의 이런 모양이 아니고 프리폼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는 이런 와이어 형태로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배터리 또는 굉장히 초소형 배터리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 에듀아이 그런 기술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점씩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짧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슬러주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발표를 전해드릴텐데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네. 배터리가 이제 지금 여러 종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와이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명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명은 사실은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수명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조그만 디바이스들은 보통 저희가 사이클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500사이클에서 1000사이클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뭐 1년이나 2년마다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만약 600사이클이다 그러면 2년 정도 600사이클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00사이클에서 1000사이클,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의 수명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죠. 그 수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와 불극재 분리막 전에 액이 얼마나 잘 수명을 버티느냐가 문제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뭐 2000사이클, 3000사이클까지도 저희가 보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트랑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IT 쪽에서는 보통 1000사이클 미만 쓰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최 측에서 제 연락 잘 알고 있으니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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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